자,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. 자, 모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모트를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토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자,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모트의 팬 1호. 네, 저입니다. 모트의 팬 1호는 본인이에요? 네. 그게 무슨 말이죠? 음악을 시작한 것도 제 목소리에 반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저를 좋아합니다. 오. 전 주변에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그 미덕이 음악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자뻑이다. 자뻑이 네. 그냥 내재되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모트 씨는 확실하네요. 통과했습니다. 본인 목소리가 어땠어요? 처음에 딱 들었을 때? 되게 생각보다 허스키하고 네, 좋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첫 번째 곡 듣고 네. 뭐 제가 아까 경고하기도 했지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랑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랑 그 본인 평소 모습이랑 다른 건 본인이 알고 계시죠? 네. 근데 저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오히려 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. 지금 말하는 목소리, 말하는 말투로 노래를 했으면은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 음악에서는 전혀 사투리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되게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자아가 있는 사람인가 다중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칭찬이 아니었구나. 아니 그만큼 뭔가 음악에 푹 빠져드는 모습이 좋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노래에 계속 이제 몰입해 있다가 네. 이렇게 멘트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 멘트하고 이야기하고 공연장에서 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약간 좀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약간 좀 푼숙기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래요? 그런 모습이 네. 그러니까 반전의 매력 때문에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약간 좀 노래할 때는 되게 눈 감고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데 말할 때는 또 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그 가사를 이제 모트의 가사를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가사의 포인트를 어디서 찾는 편인가요? 책에서도 많이 뭔가 영감을 얻기도 하고 요새는 또 여행을 주제로 곡들을 쓰고 있는데 여행도 좋고 사실은 보통 다 경험인 것 같아요. 거의 다 조금 상상력을 덧대서 하는 본인의 이젠 경험 플러스 상상력을 덧대서 이젠 음악을 표현하는 편인 건가 봐요? 네. 그래도 내 노래 중에서 이 노래는 정말 밝고 경쾌하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? 이따가 들려드릴 이 밤을 너와 그 노래도 굉장히 좀 세련됐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세련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느낄 법한 제가 또 도시 서울 사람이라 네, 세련된 네. 아주 세련된 감성으로 맞습니다. 더 신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신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막 텐션 업되는 그런 노래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스스로 본인 보컬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? 100점 만점에 30점? 왜 갑자기 또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? 본인 목소리 너무 만족했다면서. 목소리는 좋은데 그냥 노래할 때 그렇게 막 기술적이지도 않고. 기술이 필요할까요? 그래요? 그렇다면 전 100점 주겠습니다. 좋아요. 100점이죠. 솔직히 본인이 내가 천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나요?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곡 쓰다가 가사나 멜로디가 되게 좋은 것 같으면 어떡하지? 그치 천재인가요? 맞아 그러니까 뭔가 탁 떨어지고 와 내가 이걸 썼다고?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천재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네. 하기도 많이 하는구나. 네. 제가 봤을 땐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당연히 실용음악과 학생이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 터득한 거라면은 모트 씨는 천재가 맞네요.